안녕하세요. 청담대학입니다. 벌써 금요일이에요. 어쩜 이렇게 시간 빨리 가는지. 와, 오늘 저 청담이는 또 키핑장에서 지금 열일하다가 내일하고 모레는 또 키핑장에 올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아이들 단둘이 좀 해주고 가려다가 이렇게 또 영상에 아이들 몇 아이들 담아볼까 해서 또 영상을 틀었습니다. 아, 요 화분은 제가 선인장 아이들. 선인장요, 뭐, 왕비 세셜, 선인장, 토멘토사, 미파, 뭐, 보초, 그 다음에 뭐, 축전, 코너죠? 코너, 니토 스플러그린, 뭐, 이런 아이들 이렇게, 따로따로 화분 주기에는 조금, 자리 차지를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 데다가 이렇게 모아다가지고 이렇게 심어놨거든요? 한 1년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자리 잡고 이렇게 예쁜 모습, 이런 것도 다육이 키우면서 하나의 재미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쁘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는 플로리디티, 플로리디티도 얼굴수 엄청 많아졌어요. 진짜 이쪽에도 지금 마구마구 지금 막 얼굴을 막 분질을 하면서 지금 난리 부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부영, 이 아이는 부형 철어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대품아이 분갈이 하다가 옆기퉁이에서 떨어져 나온 아이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심어놨거든요. 와, 이렇게 예쁘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서로 다 강몸이긴 해도 그래도 예쁘면 되죠. 그 뒤로는 네티지야. 그리고 이번에 또 분갈이 해준 마디바 분갈이 하면서 여기랑 입장 몇 개 지금 띄어서 또 입꼬지 들어갔어요. 이번엔 또 입꼬지가 어떻게 될런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민, 이 아이 진짜 제가 멕시코 로즈, 이쁘니까 다 미인이라고 그래요. 이 아이 멕시코 로즈, 제가 이거 진짜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찾고 있었는데 드디어 제가 키우게 됐습니다. 아, 너무너무 좋아요. 이 아이도 화분에다 이렇게 앉혀가지고 열심히 또 예쁘게 물들여 볼게요. 그쪽으로 플라밍고. 이 아이 지난번 영상에서보다도 제법 물들었죠. 너무 예쁘죠? 아, 저 혼자 보기만은 진짜 아까워요. 임브리카타도 어쩜 이렇게 도대체 어디까지 예뻐질 건지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지민이 역사님께서 선물 주신 미니 누벨라 얼굴 완전 피멍 보세요. 피멍. 와, 예술이에요. 예술.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 골고루 햇빛 받으라고 이 자리에 여기다 놓고서는 제가 하루는 이렇게 또 하루는 이렇게 돌려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사온 백봉이에요. 지난번 영상에서 이 아이들 조금 이상해요, 무슨 변이가 있어요 했던 그 입장 흔적들 이렇게 남아있죠. 이 아이들 변이가요, 세상에. 요렇게 왔습니다. 요렇게 철화로 가는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었어요. 세상에, 얼굴 분질을 하는 거였어요. 얼굴 하나에서 지금 하나 둘 셋 얼굴 세 개가 됐어요. 세상에, 대박이죠.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아직도 여기는 진행 중이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볼 수 있는 얼굴이 여기랑 여기 지금 두 얼굴이거든요. 여기 지금 여기도 얼굴 두 개로, 얼굴 하나에서 얼굴 두 개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밑에도 다섯 개, 하나 둘 셋 네 개, 구두군생 백봉이 되는 거예요. 어머, 청담이 대박 났어요. 백봉 이뻐라는데 이렇게 구두군생 백봉을 키우게 되다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이는 처음 아마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이 아이 이름이 엔칸타타. 물듬이 너무 예쁘다고 했던 아이인데
제가 아는 지인분께서 키워보라고 주셨어요. 한 두 달 정도 됐나? 그런데 세상에 여기 보세요. 아가들이 까꿍 하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저한테 올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화분에 심고 물 주고 그랬더니 이렇게 아가들 까꿍 내어주길래 이걸 저한테 주신 언니께 사진을 보내드렸더니 다시 갖고 와 그러는 거여서 근데 그런 게 어딨어요? 낯장불입이죠. 한번 제 손에 들어오면 못 나갑니다 하고서는 열심히 키워서 저한테서 잘 있으니까 구경 오세요 라고 그랬어요. 못 주죠. 한번 저한테 들어왔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이렇게 이쁜 아이를. 그리고 그 옆에 이 아이 이름이 블루가넷이라는 프리라이예요. 프리라이. 프리라이인데 여기 드랍을 보세요. 와 세상에. 레인 드랍의 드랍은 드랍도 아니에요. 완전 있죠? 뭐 볼록 이렇게 잡으면은 이 높이가 드랍 높이가 보일까요? 이 정도로 완전히 멋진 드랍을 가지고 있는 블루가넷이라는 아이도 있고요. 그 옆으로는 또 여기 이 아이는 제가 스쳐 지나듯 영상에 자주 나오긴 했는데 이 아이 제대로 인사를 못 시켜드렸죠. 지금 요런 모습으로 꼭 분재처럼 제가 키우고 있는데 요 아이가 지금 한 목대예요. 한빛다육 언니께서 키우던 아주 큰 목대에서 부러진 아이를 제가 데려다가 이렇게 꽂아놨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에 꽃도 피고 새 얼굴도 내어주고 이게 아마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한빛 언니께 연락을 드렸더니 저한테 너 이제 다육이 잘 키우는구나 라고 칭찬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이 아돌디라는 아이예요. 아돌디. 아주 아주 옛날 다육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이런 아이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저도 진짜 귀하게 여기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꽃대를 잔뜩 이렇게 물고 있는데 아, 이 아이 꽃 피면 진짜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꽃 보고서는 잘라주려고 꽃대도 안 잘라주고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는 넥서스예요. 넥서스 엄청나죠. 이 아이도 한몸 군생 철원 엮여져 있었는데 이제 서서히 서서히 다 풀려가면서 여기만 지금 여기만 철학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생얼로 다 변해가지고 한아름 넥서스 한아름입니다. 뭐 아직까지 이쪽에 목대가 야리야리하죠. 이 아이도 작년에 제가 데리고 왔나 그럴 거예요. 작년인가? 맞아 작년에 제가 데리고 왔어요. 그 뒤로는 또 아보카도 그림 맨날 스치듯 영상에 담아드리는 아보카도 그림도 처음 제가 드릴 때 이렇게 얼굴 몇 개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완전 군생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보카도 그림 기특하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식구수 늘려가면서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면 그게 다육이 키우는 보람인 것 같아요. 그 옆으로는 또 브라운 미인도 있고 그리고 오팔리나 요 아이는 네, 이렇게 묻어져 있는데 한번 군생이거든요. 가끔씩 이 아이 올리면은 합식 잘했다고 하시는데 요 아이는 한번 군생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메치스도 엄청 동글동글해졌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조금 뭐라 그러지 타원형식으로 있었는데 여기 옆에 보실까요? 엄청 동글동글해졌죠. 확실히 다육이는 오래 키울수록 예쁜 모습 보여줍니다. 완전 동글동글해지고 있어요. 근데 요 옆에 아이는 아직까지 조금 타원형인 얼굴들이 더 많죠. 이 아이도 아마 내년 되면 진짜 동글동글. 너무 예쁘죠. 완전 봄날입니다. 아메치스는. 그리고 이 아이도 문스톤. 아니다. 문스톤 아니야. 어머, 죄송합니다. 너무 아늑했어요.
월미인입니다. 월미인. 월미인 요아이도 지금 저랑 한지 오래되다 보니까 동글동글하게 동글동글하게 예쁜 모습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은 뭐 성미인도 있고 옆에 또 성미인, 성미인, 여기는 또 홍미인도 있고 미인들만 이렇게 한자리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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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는 실크베인, 아유 엄청 자랐어요 진짜. 올 봄에 또 얼굴을 얼만큼 내어줄지 또 기대를 또 해봅니다. 더 얼굴 안 내줘도 되고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좋을 텐데 여기는 또 얼굴을 이렇게 내주고 있네요. 요 안에도 지금 작은 얼굴들이 이렇게 송송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요 실크베일 볼 때마다 이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쇼츠에 올렸다 내렸다 했던 그 에스메랄다 여기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진짜 애지중지 애지중지하는 에스메랄다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또 제가 이 아이를 지금 마지막 사진으로 영상에 담아 드릴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칠복수라는 아이죠. 칠복수. 칠복수 지금 네 아이를 합식을 해놨어요. 작년 여름에 제가 칠복수 구해가지고 난리 난리를 하고 저한테 있는 칠복수 전부 다 뺏어가고 저는 또 드리고 막 그랬던 아이인데 요 마지막에 남은 요 네 아이를 이렇게 합식을 하나부린다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랬더니 여기도 자고 있죠. 저 밑에도 자고 있죠. 여기도 자고. 아, 요 여름만 올 여름만 좀 잘 버텨주면 완전 목질화되고 나면 그나마 좀 수월하다고 하니까 아 진짜 올 여름은 어떻게 잘 버텨주길 좀 바라고 바래봅니다. 칠복수 진짜 아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진짜 얼굴. 아 너무너무 예쁩니다 진짜. 7가지 복이 온다니까 열심히 키우다 보면 7가지 아니 뭐 5가지 2가지 1가지라도 복이 왔으면 좋겠지요. 예, 오늘은 칠복수를 마지막으로 또 이제 인사를 드릴게요. 오늘도 청담다육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되세요. 청담이는 월요일날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